대전에 영호남 지방은행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IMF 때인 지난 98년 충청은행이 합병되면서 지역은행이 없어 안방에서 벌어지는 타지역은행의 각축전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이 대전과 세종 지역에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DGB 대구은행은 대전 세종에 점포를 내기 위해 사업성 등을 따져보는 시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점포 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첫 점포는 대전이 될지 세종이 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금융계에선 첫 점포 개설 장소를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대전 둔산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역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충청권으로 진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지역 은행이 없어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이 타 지역보다 낮아 영호남권 금융기관들의 격전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전에 처음 진출했던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의 경우 현재 대전의 7개 점포와 세종 2개 점포 등 모두 9곳까지 늘렸습니다. 부산은행도 현재 한 곳뿐인 점포를 세종에서 더 늘린다는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서 영호남 지방은행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으로 또다시 지역은행의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타지역은행이 충청권에서 들어서서 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도외시하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동산 대출에만 집중할 경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타시도 금융기관의 그 입점 과정에서 출혈 경쟁으로 이러한 지역의 저축은행이나 마을구 같은 소규모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우리 지역 기업체들에게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 금융계가 타지역 금융기관들의 격전지로 전락해가는 상황에 대해 지역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